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캠프 마지막 날인데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유 그 현장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3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캠프 이후에도 진짜 지속되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우리 베이스 캠프랜 우리 안산 동부교회와 또 개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처음에도 집중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캠프 이후에도 이제 더 깊은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오늘부터도 매일 매시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해서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보면 휴대폰을 거의 뭐 잠자는 시간 외에 사역하는 시간 외에 거의 들고 있고 가방에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휴대폰을 오늘 좀 몇 시간 꺼놔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루는 휴대폰을 내가 안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생기겠지요. 누가 전화했으면 어떡하지? 누가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카톡을 했을 텐데 또 어디서 또 급한 일이 왔는데 내가 연락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전혀 안 궁금해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핸드폰을 꺼놔도 궁금한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하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궁금증이 없다. 그럼 좀 심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이후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시간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뭐냐면 나에게 온 문제가 나에게 온 사건이 이게 사단의 역사든지 뭐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이게 오직이 되어져야겠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다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을 만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누구 이렇게 소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 벌써 우리가 갈 시간표인 가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창인데 이제 소천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장례식 가는 게 우리 저의 시간표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가는 시간표인 가봐 이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어떤 문제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진짜 이 안에서 답을 얻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답이 없으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자꾸 문제 오면 흔들리고 사람 만나서 말 들으면 흔들리고 또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응답이 계속 2장 이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마가다라빵의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응답을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거죠.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힘을 주셔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문제 사건 올 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이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38을 가지고 24시간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안산캠프 이후에 우리 전도자 개인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각 교회 이외 우리 안양동부교회 안산동부교회 모든 지교회들 각 교회 이외 또 여러분들의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위에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캠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무너뜨려야 되는 진이 이 현장에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 현장에 이 무너뜨려야 될 진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어졌냐? 창세기 사단이 파놓은 함정.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은 뭐죠? 나지요.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주인이죠. 그리고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과 틀 계속 우리 3일 동안 메시지 나눴던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진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묶여있는 이런 상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올무에 빠져있죠. 이게 불신자 여섯 상태죠. 자, 이런 견고한 진이 지금 현장에 완전히 요새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멸망 여섯 가지 상태를 쭉 보면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뭐 마귀를 섬기고 싶어 섬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귀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과 정신에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 문제다, 뭐 귀신 들렸다 이거 그 정도뿐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에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디예요? 육신의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문제 속에 빠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상태. 지금 이렇게 현장에는 견고한 진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이 실제 역사하는데 누구 속에? 사람 속에 실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이 강한 자가 어디를 잡고 있어요? 집안을 잡고 있어요.
집안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한 자의 사단이 완전히 한 집안을 사로잡고 그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12장 27절에 보면은 이 누구요? 사람 속에 집안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사람 속에 뭐를 짓고 있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일곱 귀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상태가 더 어려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사단이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쫓아내려고 뭐 하죠? 이거 쫓아내려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여보고 그냥 점도 쳐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현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지금 계속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얘네들도 이 거짓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점치러 오도록. 그렇죠? 우리 다락방 열어놓고 와서 생명 얻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 완전 점집 세워놓고 점치러 오도록 플랫폼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파수망대 세워놨어요. 완전히 깃발 꽂아놓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테나를 세워놨어요. 이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악의 영들이요.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진을 쳐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접신술 하고 있고요. 접신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죠? 명상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림굿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은가요? 아니요.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 한복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와서 지금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이런 진을 무너뜨리라 그러는데 현장에 어떻게 이런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뭘로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밖에는 살리는 망대가 다른 걸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동부교회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안산이. 그런데 정말 곳곳에 다락방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에서 말씀 운동해야지 뭐죠?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저도 제가 우리 이렇게 동편 지역을 보면서 물론 지역이 좁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운동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 있냐 하면요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의식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지역을 놓고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방향만 줬는데 한 명이 지역을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편 이거 다 돌아봐야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천천히 흑암 꺾으면서 돌아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 동네예요. 이제 혼자서 흑암 꺾고 돌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한 곳씩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이제 또 마음이 같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제 두 명이 한 팀이 됐어요. 그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많이도 아니에요. 한 번 보통 한 두세 시간. 그러니까 도는 건 30분인데 계속 돌고 이제 한 곳에 가서 둘이서 정시 예배 드려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지역이 물론 다락방도 있고 개인 양육도 있고 사업장에도 다락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산동부 같은 동부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이 살리는 망대를 현장에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까지 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수 영접해도 단번에 교회 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우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희 여자의 후손을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질문을 이제 해봤었어요. 근데 처음에 똑같은 대답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남편이었었고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놓고 또 다락방 속에도 오래 있었지요. 물론 예배 생활 잘 안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난가? 사단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덮어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진짜 흥건거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러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 이랬는데 영접기도 따로 안 했어요. 그 앞엔 영접기도 한 20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개인 양육하는 현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가요? 사단인가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분 복음 쭉 설명하고 영접하고 난데 지금 이제 말씀을 아주 잘 받고 있거든요. 진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래요. 방주 안에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격은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방주 운동할 때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 희생제사 사단이 벌벌 떠는 이 피제사의 비밀 이걸로 피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지요.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뭐죠? 권세,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지금 이 현장이에요. 이거는요 안 보여도 이 현장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눈에 이게 안 보여도 이런 현장이라고 보고 가시면 돼요. 그럼 그 현장에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내가 곧 진리요 거짓을 이긴 참 왕으로 내가 곧 생명이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를요? 사단의 권세 이겼고요. 죄의 권세 이겼고요. 지옥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 끝냈다. 어떤 문제요? 근본 문제 완전히 끝냈다라는 요 사실을 믿고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귀가 닳도록 들어도 우리에게 힘나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도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요 그리스도를 믿는 뭐를 가져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간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불신앙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라 했는데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 부활을. 그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뭐를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보좌에서 지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틀 동안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부름꾼으로 현장에 보내셨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보면은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요, 예수님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가는데 주님이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요 함께 하시는 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핍박을 당한다? 이건 우리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핍박을 당하시는 거고 우리가 갔는데 너무 환영한다? 주님이 오신 걸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요 앞에 뭐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기도 하고요. 요런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요런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는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현장의 말씀 운동으로. 방법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저도 못 모르고 다락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타는 가슴 하나 가지고 어른 다락방도 하고 어린이 다락방도 하고 집도 정말 비좁아 터진데 거기서 또 뭐죠? 미션홈도 하고 또 거기서 개인 양육도 하고 사역자가 있냐? 없어요. 제가 혼자 다 해요. 혼자서 영접한 사람 붙들고 개인 양육도 하고 또 애가 어리다 보니까 애들 친구 오니까 애들 들어오고 또 어린이 다락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접한 사람 몇 명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지역 다락방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못하겠구나 하니까 뭣도 해요? 미션홈도 하고
집은 좁아 터진데 거기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큼은, 내 가슴만큼은 진짜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고 요거를 전달하고 싶고. 우리 이제 아이 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 보니까 말씀 암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김성호 목사님이 쓱 지나가는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말씀 암송 대회를 하는데 연기를 했대요. 그런데 왜 연기하셨는지 궁금했는데 뭐라면 아직 아이들이 암송을 다 안 한 것 같아서 연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더래요. 왜 다 말씀 암송 다 했는데 왜 안 해요? 이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기를 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손녀딸이 말씀 암송 하는 걸 못 봤어. 그래서 내가 딸한테 그랬어요. 야, 말씀 암송 대회도 있다는데 암송 안 시키냐? 그러니까 애가 안 할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도 너처럼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느 집사님한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목사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딸한테 성경 암송 안 시켰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너처럼 나처럼 산다 그랬다고. 제가 진짜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 가슴에 다 복음에 한 맺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서 못하게 합니다. 마음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도록 좀 시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나처럼 너처럼 내가 안 살았으면 좋겠다. 오직 복음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가지고 경제도 회복하고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진짜 영적 서밋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암송시켜라 이랬거든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좀 닥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죠? 살리는 망대를 뭘 해요? 말씀 운동으로. 어떻게 해요? 다락방으로. 아, 한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렇게 연결할 사람도 없어. 그럼 내가 개인 양육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이 다락방 사역자로. 또 한 사람 영접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개인 양육하는 2배수 요원으로. 아, 나는 우리 집을 내놓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션홈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산업 현장에 산업 접고 오신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현장에 뭐를요? 전문 사역으로. 그리고 한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말씀 운동을 가지고 이 현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현장을 기도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고 산업 현장에 있고 모든 있는 현장에서는 이 말씀 운동을 가지고 진짜 살리는 망대를 현장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두 주 전에 이제 은혜 받았던 내용인데요. 지속하는 망대 운동. 두 주 전에 복음 결론 난 사람의 모델을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보여주셨, 저기 강단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났으며,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은 무엇을 했으며,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은 뭐를 유산으로 남겼을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혼자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제 뭐 메시지는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뭐 메시지를 찾아낸 게 아니고 다 나와 있는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광야 시대에 모세잖아요.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져놓고 열두 지파의 모든 장막의 문이 성막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모이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이 성막 운동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남겼지요? 여호수아, 갈렙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결국은 뭐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복음의 결론이 나면은 제자를, 현장 살릴 제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광야 시대에 성막운동을 한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게 좀 깨달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 이것도 모이는 운동이죠. 성막 운동도 성막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도 모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남겼어요? 제자 다윗을 남겼어요. 근데 다윗은 더 나아가서 성전 운동을 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람 시대입니다. 아람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완전히 우상 시대였었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뭐 하게 했어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합니다. 성경 구절을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는데 자, 엘리야가 미션을 받고 엘리사가 성취를 시키는데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겼냐? 함께 동역했던 오바댜가 있었고요. 그리고 7천 제자를 남깁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엘리사처럼 복음의 결론이 나고 정말 미션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현장에 7천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7천 제자를 남기는 그런 망대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바벨론 시대죠. 이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파수꾼 운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벨론 시대의 제자들이지요.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 또 세 친구 또 에스더 같은 이런 일꾼들이 남게 되어지지요. 마지막으로 속국 시대지요. 속국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회당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이죠.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 운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세계 복음화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디모데 같은 제자, 디모데 디도, 두기고, 또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지속하는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세고 사무엘이고 엘리사고 이사야고 바울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성막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회당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를 남기죠? 제자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결국은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로마복음화를 했듯이 이런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산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또 적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지속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 가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걸 지속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을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지속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우리가 오늘 이제 돌아가니까 안산캠프 끝났어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산에서는 그냥 행사 하나 뭐 치렀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와서 뭐 휙 한번 휩쓸고 갔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사역도 해주시고 우리 권호민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연결하고 교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망대, 여러분이 돌아간 그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 너무 잘 나와 있는 이 777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돌아가셨을 때 이 3 집중을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3 오늘. 제가 이거를 수원 캠프 첫 캠프 때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서. 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럼 또 하면 돼요. 어제 안 됐으면 오늘 또 하면 되고요. 오늘하다 안 되면 내일 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침과 낮과 밤에 삼집중과 또 뭐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삼오늘의 축복 이거를 정말 지속하면서 어디를 놓고요? 안산 현장 놓고 그리고 다음 달에 불과 2주인가요? 보름 후인가요? 강북 캠프입니다. 7월에 리더 대회도 있고 WRC도 있어서 이렇게 좀 건너뛰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7월에 이제 강북 캠프도 놓고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실 기도 이렇게 분석한 거하고 기도 제목을 미리 봤습니다. 기획팀에서. 그래서 기획팀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조장들 세워 지금 조장방에 올려서 또 계속 기도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강북에서도 보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좀 조 이거를 미리미리 해서 각 조방에도 다 올려서 조언들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이번에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에요? 내 현장에. 나의 현장에. 그리고 어디에요? 이 안산 현장에. 또 강북 현장에. 그 다음에 죽전, 또 제주, 수원, 이렇게 여수 이 모든 현장에 기도의 망대로 우리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결론난 사람들을 볼 때에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세우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살리는 진을 현장에 세우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현장에 갔을 때에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캠프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산 순회 캠프를 통해서 현장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지속할 수 있는 망대 운동을 할 모든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캠프 팀원들과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